보통 약속이라고 함은 최소 두 사람이 합의하여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약속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있으면 든든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약속과는 다른 약속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무조건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에 거하는 자신과 달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초라한 장막에 거하시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에 대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함께 이 성전 건축을 상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는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 다윗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류하시면서 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통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그로 인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1절 상반절 편히 쉬게 하리라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것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앞서 3절에서 알수 있듯이 이 나단 선지자는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다윗 왕에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가 성전 건축에 대해 상의했던 그날 밤에 바로 나타나셨던 이유는 이 성전 건축을 서두르려는 다윗의 결심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5절에서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에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지체하지 말고 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할 성전의 건축 여부를 이 다윗에게 묻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말을 전적으로 부정하시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곧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곧 당신이 한 곳에만 머물고 계시지 않고 이 자유롭게 임재하시는 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어느 집파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은 곧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성전을 왜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따져 물으신 적이 없음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장에 있던 다윗을 데려다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곧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다윗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모든 원수를 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꼭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 화건의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 다윗 개인과 언약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언약의 대상을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이스라엘을 정착시키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용토를 영구히 차지하고 사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게 위협을 받았다가 끝내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온양을 통해 주어지는 이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정된 위치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사들이 나타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원수에게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평안이 아니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시게 되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이나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시대의 일정 기간을 제외하면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계속 지속된 기간은 적으며 계속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계속 존재해왔습니다. 그렇다면 10절과 이 11절 상반절을 함께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화는 이 인간 통치자가 아니라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을 통한 참된 평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요인들로 인해 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 스트레스와 싸워 이기려는 반응과 이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에서 도망치는 반응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이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 생리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평안한 상태를 되찾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곧 운동, 여행, 음식, 쇼핑, 대인관계들을 통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인들은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완전한 평안을 얻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성도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신 것처럼 이 시공간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은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취가 됩니다. 그 언약의 소회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이 언약에 대한 성취 또한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과 불신자들은 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해 주시며 이 거저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도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을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조의 왕권 보존과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을 만류하시고 오히려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집은 왕조를 뜻하며 이 짓고라는 동사는 역사 안에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주권적으로 임하셔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실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11절의 말씀 또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왕조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에서 후손은 1차적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르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12절에서 사용된 원어의 용법과 이 시제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권을 세우실 때 이 단지 솔로몬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에 그칠 언약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세워질 언약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또한 그 언약을 지키는 모습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된다는 말씀은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한 관계에 있더라도 이 아버지는 잘못한 아들을 징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당신께서 주신 은혜를 빼앗고 다윗 앞에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는 당신의 은혜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특히 15절에서 이 네온총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형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는 언약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다윗에게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한 사실이 이사야 55장 3절에서도 확인되며 또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인용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의 증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은 1차적으로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과 그를 이은 유다의 왕들에게 적용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다보신 것은 이 언약의 진정한 성취로 오실 그리스도에 의해 왕성될 왕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봐야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만약 그저 인간 다윗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국한돼서 본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점점 다윗 언약에게서 멀어지고 결국 유다의 제20대 왕인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16절의 말씀은 다윗의 후수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을 성취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영원한 왕권과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러한 신실한 당신의 언약을 굳게 믿고 이 참된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부실 공사에 대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실 공사에 의한 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가 계속 속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건물에 대해 알아볼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이 부실공사 여부라고 합니다. 사실 부실공사가 아니어도 사람들은 자신이 이사갈 집이나 또 사용하게 될 건물을 알아볼 때 그곳이 튼튼하고 견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게 될 집이나 사용하게 될 건물이 튼튼하고 견고하지 못한다면 바로 자신의 안전과 재산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집이 견고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안전은 담당할 수 없으며 영적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이 견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안전한 것이 되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집을 허술하게 부실 공사를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언약하며 보장하는 나라와 왕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언약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집을 지어주시고 또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또한 그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경향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20, 21, 22 여존도의 회원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서 거할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다윗에게 할 말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나단 선지자도 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계시를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덕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오히려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을 지어주시며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이자 언약이었습니다. 이 은혜이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영원히 견고한 나라와 왕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언약의 수혜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며 집을 지어주시고 또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늘 굳게 믿고 붙잡음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평안과 이 소망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이 경향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20, 21, 22 여존도의 회원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